옆에 되게 신기한 거를 갖고 나왔어요. 예뻐. 빨리 만지고 싶어. 취미생활 중 하나가 유땡땡을 보는 건데요. 제가 그 메이크업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입한 건데 진짜 만져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. 진짜요? 너무 부드러워요. 진짜요? 너무 부드러워요. 진짜 부드럽다. 나겠다. 아, 이게 너무 부드러워. 화장하고 싶은. 이게 또 유니콘 뿌리. 맞아. 유니콘 브러쉬라고. 너무 귀엽다. 아, 귀여워. 이거 왠지 파우더 바르면 정말 모공에 하나하나 넣어줄 것 같은데. 이거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요. 저. 이거를 뷰티 동영상을 보고 따라 산 거예요. 네. 너무 신기하다. 제가 또 이런 직구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직구할 때 다섯, 여섯 개는 확인하고 삽니다. 이게 정확하게 좋은 건지. 네. 아,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직구해서 바로 써보고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. 네, 이게 또 직구는 단점이 뭐 써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동영상을 보면 좀 늘어요, 실력이? 네, 진짜 느는 것 같아요. 아, 옆에도 그런 거 같이 봐요. 지수 씨 왜 안 보고 아니야? 저는 시도도 안 하고 싶어? 굿 이거 하나 정도 있고 하나로 모든 걸 해요. 막 벌터치 하다 쉐딩하고 쉐딩하다 벌터치 하고 꺼매지고 막 너무 웃겨. 그래서 어두워지나 봐. 얼굴을 막 썼어, 얼굴을 막 썼어. 그리고 이거 옆에 있는 이거는 뭘까? 이것도 최근에 직구한 아이템인데요. 직구젠. 이게 너무 예쁘고 이게 열면 또 더 심각하게 예뻐져요. 와 색깔 진짜 색깔 너무 예뻐. 정말 아껴 쓴 건가? 아, 진짜 아, 이게 아니라 요거 썼다 요거. 이렇게 쓰는 색들 재구매한 거예요 사실. 네. 이쁜데요? 이게 제일 예쁘다. 좋아하는 좋아해요. 약간 여름에 쓸 수 있는 색들인 것 같아요. 아니 이런 거 가격이 얼마나 해요? 이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. 그래요? 6, 6, 5, 6만 원대였어요. 네.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.